하와이유 휴즈입니다. 드디어 신비아파트 시즌3 완결이 됐습니다. 어제로서 파트1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오피키언의 정체가 확실하게 다 밝혀졌습니다. 우선은 오늘 바로 새로운 귀신들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잡고 나서 13화 마지막 편 리뷰도 한번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오피키언과 정목기 이렇게 3개가 되어있습니다. 오피키언은 SS급으로 나왔고요. 정목기는 A급이거든요. 우선은 바로 얘네들부터 잡아봅시다. 남은 백년탄 하나.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설마 13화 특집이라고 예언기들 싹 다 복제 각인가? 오피키언이 예언기들 복제하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설마 13화 흐름대로 진짜 예언기 싹 다 등장할 계획은 이거 주억신이 오늘 이상하다 느낌? 만티 두억신이가 나온다고 해서 두억신이가 같이 나오는 거 같는데 설마 여기서 만티 코어까지 같이 나오면 충분히 의심할 만해? 아. 어, 충목기까지? 야, 지금 이무기 나왔고 충목기 나왔고 샌드맨 나와 두억신이까지 이거 거의 13화 특집 각이에요. 와, 진짜 나오네 만티 코어? 야, 아니 이거 두억신이랑 합치하고 이거 만티 코어 나오나요? 아, 예언기들 뭔가 확률들이 업된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진짜 오피키언! 잠깐만, 얘도 나름 보스긴 한데 이제는 한참 유행 지나버린 보스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지하국 대적. 아, 지하국 대적이 어쩌다가 이렇게 쩌리 취급을 받게 됐는지. 제발 이제 다섯 개 볼게. 아, 정목기도 많고 많잖아. 아이고 댕댕아, 미호에 이어서 너까지 나오는구나. 아유 진짜. 헛. 아, 와 진짜 다 나온다 예언기들. 네, 망했다 이거. 자, 마지막 피녀 15개만 한번 해봅시다. 예언기가 마구마구 복제되어요. 잠깐만, 나 이거 이상한 흐름 잡혔거든요. 이 만티코어 다음에 설마 두억씩 나오나요? 그러면 이거 진짜 뭔가 굉장히 잘못된 흐름이에요. 아! 뭐, 두억신이가 진짜 나오긴 했네. 아,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야, 실화냐? 이무기, 샌드맨 나왔고, A급 쪽에 또 충목기도 나왔었죠? 중년만 얼마야? 지금 한 10만원치 썼거든요? 아, 정목기도 안 나오고, 이거 문제 있는데? 피로 넣는 놈들만 중복해서 너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왔다! 정복기! 일단은 겟! 자, 이 자식 이거 쩌리 귀신 주제에 왜 이렇게 다 고생시키는 거야? 자, A급 정복기는 일단 획득을 했습니다. 아, 이 자식 이거 1점씩 너무 안 나오는데요? 뭔가 빅력 확률, 저 오늘 뭔가 저주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돼. 그럴 줄 알고 제가 일단은 혹시 몰라서 오피키언 얻어는 놨습니다. 난 예언의 집행자 오피키언. 오피키언.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예언기들을 무제한으로 복제하는 능력. 필살기는요? 예언의 톱니바퀴를 돌려 인간들을 벌하리라. 공격력 380이거든요? 잠깐만, 다른 SS급이랑 요루문간드보다 높은데요? 무려 20이나 높습니다. 보스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느낌인데요? 자, 특징은 예언 귀신들의 복제품을 소환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폭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목기. 난 기계를 조종하는 기계 속의 방랑자 정목기.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병원의 기계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지. 필살기는요? 내 팔에서 나오는 강력한 스파크. 어디 전기 맛 좀 볼래? 자, 다음은 합체 귀신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 S 플러스 등급의 멘티 두억신이 공격력 몇일까요? S 플러스급이라 약간 좀 무섭거든요. 얼마나 셀지. 멘티 두억신이 합체! 버스 더블 X 멘티 두억신이 나오세요. 미니미니한 버전은 참 커요.
뭔가 사자 같기도 하고 만티도 역시 S플러스 등급입니다. 공격력 얼마나 강력할지 좀 솔직히 두렵습니다. 오피키언이 SS등급에 380이었거든요? 플러스 아니 뭐야 이거 공격력 실화야? 난 만티코어와 두억신의 합체 귀신 만티 두억신이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강력하고 거대한 도깨비 방망이를 휙휙 휘두르기 필살기는요? 입에서 발사하는 강력한 에너지파 공격 호호 야 740 실화냐? 와 공격력들 봐라. 아, 정목기 말고는 하나하나가 그냥 핵펀치 수준이네요. 안티도어선이 740에 오피키언 392. 자 싱글모드가 맞네. 원래 남은 횟수 30회인데 35회로 늘어났어요. 자 정목기부터 필살기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또. 자 그 다음에 한번 맛봅시다. 안티도어선이 나와라. 최후의 예언의 집행자 오피키언 오이토. 자 일단은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 13화 리뷰 한번 해볼게요. 오피키언의 정체는 말이죠 연금술사 파르켈이 만든 기계였습니다. 오피키언의 능력 중 하나인 예언기들을 복사하는 능력을 통해 우와 하면서 그동안 나왔던 모든 6개의 예언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와중에 강림이가 활 시원하게 한방 싹 땡겨가지고 퍽퍽퍽퍽퍽퍽 터트려서 마무리 짓지만 아 가은이가 싸우다가 충격의 여파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가은이가 전생의 기억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가은이 전생의 아빠인 연금술사 파르켈. 파르켈이라는 인물이 애초부터 엄청 유명한 연금술사였대요. 실존 인물을 약간 모티브로 삼은 게 좀 재밌더라고. 모든 물질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연금술을 완전히 이제 터득을 하게 됩니다. 샤를레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한 거지 아이를 한 명 발견해요. 아 너 이거 가져와 하면서 황금을 주게 되는데 이거 비밀이야? 하지만 플래그 세워졌죠. 절대 비밀은 없다. 띠용? 이거를 아빠가 보고 나서 밤에 이제 연금술사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 연구실로 들어왔지만 그곳에는 오피키언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경고. 지금 당신들 들어오면 모조리 죽인다. 뭐야? 라고 열심히 또 털어 제끼지만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삐. 재밉자 처단. 그렇게 오피키언이 그냥 이 주변을 초토화냅니다. 어쨌든 다음 목표는 이 꼬맹이거든요. 삐빅빅빅빅빅. 어떻게? 절체절명의 순간. 샤를리엔이 대신 맞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샤를리엔이 죽고 말죠. 하. 안돼 샤를리엔아. 그래서 이제 완전히 흑화해버린 파르켈이 미래에도 인간들이 똑같이 싸우고 그런다면은 그냥 지구 터트려버리라고. 삐빅. 접수 완료. 그렇게 오피키언은 예언의 집행자가 된 겁니다. 합체를 통해 따다다당 만티 두억신이가 탄생합니다. 빠밤. 만티 두억신이 확실히 세긴 세요. 예언기 6마리가 달려드는데도 그냥 뚝배기로 패고 깨고 막고 브레스로 지져버리고 우 싹 다 초토화냅니다. 그렇게 정신 차린 가은이 아 우리 괜찮아 이제 살 수 있어 응 no. 이거 끝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가은이 띠용? 뭔데 또? 뭐가 또 나왔어? 내가 다 해결할게 뭔가 굳게 결심하는 가은이 빠빠빵 난 이거 뭔가 가은이가 공격당한 줄 알았는데 각성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어? 띠용? 뭐야? 아 가은이? 이 자식 이거 몰래 또 힘을 숨기고 있었어? 이런 거 있었으면 진작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짜잔! 샤를리엔이에요. 그 주인이 돌아오니까 예언기들이 알아서 길을 비켜줍니다. 그리고 오피키언과 만나러 가는 샤를리엔 그곳에는 무려 연금술사 파르켈의 사념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저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잘 자요 아빠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르켈의 사념을 없애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나 싶었지만 마지막 파멸의 예언을 멈추고 하리 일행들을 바깥으로 보내달라고 말이죠. 명령 받들겠습니다. 비비비비비비비. 오 그러면서 차내 틈으로 다시 이제 빨려 나가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살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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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일행들을 보내려면 오피키언을 작동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야 했어요. 가은이가 아니 다 같이 살아서 돌아와야지. 불쌍한 가은이 혼자 저기 남아있으면 뭐해요. 가은이 내놔 이 자식아. 저거 봐. 갑자기 차원의 틈이 하나 또 열립니다. 가은아 갈게. 뒤도 안 돌아보고 착착 돌아가서 잉 무서워요. 나와 집 가자. 어머 믿고 있었어 하리야. 임무를 모두 수행한 오피키언은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모두 다 행복하게 돌아왔어요. 감상평은 말이죠, 확실히 저번 시즌보다는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 스토리를 그래도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이게 보스편은 한 2화 정도 나눠서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20분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급전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파트 2 떡밥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히 제가 발견한 건 없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은 TV 시리즈 시즌 3가 2020년 2021년에 시즌 4가 잡혀 있거든요. 이게 시즌 4가 파트 2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던 얘기는 또 뭐였냐면 신비 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막으로 신비 파트는 가을에 돌아온다 이렇게 떴대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파트 2 같은 경우는 잘하면 올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또 시즌 4가 방영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봐서 지금 6월이니까 한 9월에 나오는 건 너무 무리일 것 같고, 진짜 빨리 나오면 한 10월에서 11월 그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파트 2 빨리 나오면 좋죠. 시즌 지금 뭐 떡밥들이 파트 2는 전혀 풀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새로운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빨리 어쨌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